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팁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이제 설 연휴를 이틀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늘 그랬듯 관망세가 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설 연휴가 아니더라도 시장은 이미 약세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럴 때는 쉬는 것도 또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종목을 사고 팔지는 않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 점검 받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큰 이슈 없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11시 가까운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가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좀 하락적으로 바뀐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는 4포인트 빠진 1930선 초반입니다. 벌써 6거래일째 약세고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500선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전화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무료고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들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점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종목픽 서비스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플랜A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 설명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 시간 주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보다 많은 종목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 제한을 두는 거고요. 또 저희 별점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이 시작이 됐고 2월의 별점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도 하실 수 있지만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표 모양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피드백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남해화학이요. 남해화학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3,700원에 20%. 14,700원에 20%요? 네. 예, 시청자님 지금 혹시 뭐 TV를 켜고 계신가요? 아니, 바깥에 내가 모르고 나와서 폰 들고 나왔어. 아, 밖에 계세요? 네네. 예, 14,700원에 20%면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세요. 예. 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가장 크게 어떤 점이 알고 싶으십니까? 매도하고 싶었어. 예? 매도 팔라고 그냥. 아, 그냥 팔고 싶으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좋을지를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 예. 앞으로 또 올라갈라나 뭐 어떻게 가져 있어도 되나 막 그냥 매도해버려 너무 지겨워가지고. 예, 얼마나 들고 계신 거죠? 오래돼서 한 2년 넘게 됐는 것 같아요. 예, 이 자금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예. 너무 큰 상심은 않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신 건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 드는데요. 잠시 뒤에 신기현 예. 대표 연결해 드릴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손실폭이 굉장히 큽니다. 남해화학 지금 7,000원대인데 14,000원에 사셨거든요. 6인의 자문위원단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유하라는 의견도 한 분이 있으신데 대체로는 매도예요. 분할 매도까지 포함해서 매도가 세 분. 조금 오르면 팔자가 한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신 대표님, 네.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은 남해화 전반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 커실 수가 있는데 좀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비료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작년도 뭐 곡물 가격이 급상승을 보임에 따라 갖고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비료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뭐 비료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남해화학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지만은 문제는 그러한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갖고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고 그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주가도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올해 들어갔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 남의 화학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비료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농어촌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상승 탄력도를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파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네, 뭐 전량 매도하시는 것에 약간 좀 부담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은 남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천천히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한 7,300원대 때까지의 약간의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구정 전이라든가 그리고 구정 끝나고 적어도 2월달 안에는 이 종목을 좀 정리하시고 3월달부터는 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업종과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4월달 중순까지 즉 한 달 반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월달은 천천히 매도하시고 3월달 들어서는 1분기 실적 기대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나 계좌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팔라는 말씀이세요? 아셨죠? 네. 예, 저희가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릴 텐데 그때 비중 네. 얼마나 줄이셨을지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이 지금 그래도 팔라라는 의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실이 큰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남해화학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매수문인데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나요? 예, 전화를 통해서 이 종목을 사고 싶다는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림산업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해도 된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면 좋겠습니까? 하셨는데요. 황석 팀장님. 네, 대림산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 토목 그리고 플랜트를 건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뭐 시장 장세가 뭐 IT나 자동차가 좀 죽으면서 건설이나 금융 쪽에 매기가 좀 몰렸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뭐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줄여놓고 근한 1년 차트를 보았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9만 원대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참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가시화되진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건설 업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해외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큰 기업들도 뭐 10조 원을 목표로 했다면 6조 원, 7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올해 작년까지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좀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보다는 플랜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플랜트 부분에는 그렇게 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기타 뭐 여타 다른 플랜트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더 플랜트 쪽은 강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셔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을 정해드린다면 8만 5천 원 선까지 밀린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한 매수 의견 풀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바로 봐드릴게요.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 지금 신기현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21만 2천 원에 10%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리 괜찮은가요? 네, 우선 뭐 예. 결론적으로 자리는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조선업종 상당히 좀 잘 못 나가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연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연말 랠리에 어느 정도 주도 종목으로서 역할을 해줬지만은 연초부터 다시 한번 조금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조선업종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유럽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 갖고 다시 한번 시장의 추노김이 좀 나올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앞으로
EU 국가들의 지금 대규모 국채 만기가 이제 곧 도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시점 전반적인 영어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이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현대 중공업 하락에 대한 모습을 더욱더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종 내 빅3에 대한 경쟁력 지금 시점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뭐 선박이 아닌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우조선 해양보다 좀 부진했던 주가 흐름 역시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20만 원에 대한 붕괴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빠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때 트레이딩 관점만 전략이 유효할 뿐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추가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3천 원 손해인데 그럼 지금 팔 것도 아니라는 말.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팔실 수 있으면 팔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구정 연휴 예. 끝나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이탈리아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때 재매수를 하실지에 대해서 여부를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폭도 크지 않으신데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아니고요. 오히려 팔 수 있으면 지금 그냥 정리를 하자는 의견을 주십니다. 심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 봤고 이번에 해운주가 들어왔 이 종목도 지금 풀어드릴게요.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매수가는 1,550원으로 이분께서는 소폭이나마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고요. 비중이 10%십니다. 예,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최근 뭐 해운주라든지 유통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좀 춘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해운주들이 각광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뭐 설을 명절을 앞두고 뭐 택배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 적자를 609억 원 정도 지금 영업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좀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 가격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증권사의 컨센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죄다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제 비중이 지금 10%인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목표가 자체도 조금은 짧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최근 하락폭에 한 3, 4거래일째 투신권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향후 회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투신권에서 그 물량을 받아왔기 때문에 급한 워트라이브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한 10,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목표 가격도 한 12,000원 선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진해운은 지금 팔 필요는 없겠지만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를 7,100원에 사셨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7,600원이니까 이분 역시 수익권에 계십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의 종목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비중은 10%시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1149님께서 주셨어요. 네, 지금 예. 뭐 연초 들어갔고 상당히 좀 추세가 좋다라는 거 그만큼 2013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 오염과 관련된 즉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물과 관련된 부분 물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규제라든가 그리고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앞서 2013년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2012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좀 그래도 소폭이지만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약간씩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연말 11월달 이전에 10월달 대량 매도세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13년도 들어서는 그 거래량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관심도가 이 기업에 있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세 하락에 대한 모습을 완전히 약간 꺾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중이시지만은 개인적으로 목표가 8,000원대까지는 지금 시점 200일선 돌파 이후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목표가 8,000원 제시가 됐고요. 이번에 볼 종목 G러닝인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분께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1,300원에 매수가 됐고요. 비중이 15%라고 적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2805님, 상한가 나온 오늘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온 부분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이제 교육 쪽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영재 교육 쪽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금 꾸준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오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가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게임과 학습이 좀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남러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와 제휴를 해서 온라인 게임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영어교육협회라든지 그런 교육사업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아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러닝도 최근 발표한 그 이슈로 그 컨텐츠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상한가에 올라가 있고 거래량 자체가 며칠 동안 계산했을 때는 좀 저조한 편이긴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양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충분히 좀 더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교육 사업의 트렌드 자체가 게임을 접목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동성 문제라든지 재무적인 안전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목표가 자체는 짧게 한 1,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300원에 사셨는데 1,8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G러닝은 상한가를 종종 쳤던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예. 테마가 끼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세가 뉴스 하나에 따라서 좀 몰린다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종목인 G러닝 봐드렸고요. 1,800원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오리온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주는 조금 주춤하고 내수주가 강하죠. 그래서 이 내수주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 사도 되냐 질문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에는 빙그레 사도 되냐도 봐드릴 텐데요. 빙그레는 잠시 뒤로 접어두고 오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오리온 매수 가능합니까? 네, 중국 관련 수혜 종목이지만은 현재 오리온은 추세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관련 업종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베이직하우스 업종은 다르지만 중국 수혜는 같은 이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같은 중국 수혜주라고 할지라도 지금 실적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 갖고 주가의 방향성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주가에는 분명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전 저점 부분 때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약간은 97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원선이 다시 한번 붕괴됐기 때문에 지난번 12월 달에 한번 저점 찍고 다시 한번 깊은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등에 대한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반등에 대한 의미를 두기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 차라리 100만 원대 올라오고 어느 정도 지지되고 한 103만 원대 그때 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비중 줄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 확보하실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거 중국 관련 수혜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그런 장세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247님께서 오리온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 나왔습니다. 오리온 봤고요. 이번에 SM 보겠습니다. SM 4,400원에 사신 분 몇 번 저희가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봐드릴게요. 일단은 손실이시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으세요. 50%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고요. 전망이 괜찮은지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에 뭐 기업 내용은 다들 아실 테니까 차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무너져 왔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고점 지금 71,6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유일하게 엔터주라든지 놀자주, 게임주들이 잘 나갈 때였죠. 하지만 실적에 폭탄을 맞으면서 3일 연속 하한가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뭐 소녀시대에
복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미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국내 음원 시장과 일본의 음원 시장은 그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업체이나 기업이긴 하지만 일본향 매출이 음원 사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기관들이나 증권사라든지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소녀시대라든지 다른 기타 그룹들이 잘 나가고 국내에서 많이 음반이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향 매출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가격 자체가 4만 400원이라면 매수 가격 자체는 오늘 살짝 내려온 부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나쁜 매수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비중이 문제겠죠. 지금부터 주도주는 SM이라든지 놀자주들이 코스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비중은 한 20%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손실폭을 좀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SM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의견 주셨고요. 광명 전기 볼게요. 오늘 4% 오르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오죠. 매수가가 2,640원, 비중 20%십니다. 884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심 대표님. 네. 예. 광명 전기 같은 경우에 남북경협 관련주인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가 관련된 그런 관련주라든가 남북경협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뭐 인천 시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라는 그러한 그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가스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작용을 하면서 광명전기도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그런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스펠코 같은 종목군들은 급등하고 광명전기 같은 종목군들은 급락했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북한에 관련된 비핵화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은 결코 남북 경협 관련주에 있어서는 큰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오늘장 3.6%대 어느 정도 급등 흐름 나옴에 따라갖고 253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의 상승 흐름 내일장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부정 연휴 앞두고는 약간은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손주가 같은 경우에는 2,200원대가 아닌 한 2,300원대가 손주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주가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리스크 관리 필요한 그런 업종과 테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인데요. CJ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62,400원이에요. 15%인데요. 62,400원에 15%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것이 저 전문가님이 추천한 종목인데요. 예. 여기 목표가 한 7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예. 이걸 샀는데 어제 종가로 샀는데요. 어제 사셨어요? 예, 네. 어제 종가로 매입했는데 여기 손절가하고 여기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지 싶어서 오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문가의 추천주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께서 네. 시즌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기억 못하시나요? 예, 하여튼 뭐 목표까지는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저희가 이 종목 황규섭 팀장님 바꿔드릴 텐데요.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그 기업의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예. 들어보십시오. 목표가랑 손절가 정해드릴게요. 네. 예, 황규섭 팀장님, 시젠이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젠 기업 내용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자 진단 시약이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그런 시약을 좀 분자 전단의 소재라든지 시약을 좀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뭐 3만 원대부터 기관들의 추천이 계속 있었고 기관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7만 원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 비중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판단이 그날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젠이 가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찍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워낙에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 지금 장 자체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좀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해서 무상증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뭐 100주에서 뭐 150주가 된다든지 그러면 기업 가치가 한 주당 가치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이들 바이오 업계라는 것이 뭐 일본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그쪽 뭐 이스라엘 업체라든지 다국적 업체와 제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력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과 좀 계약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두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올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이상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 자체 7만 원 자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투자자분께서 약간 뭐 단기로 보고 가셨다 하면은 손절 가격 자체는 한 6만 원 성대로 정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뭐 7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목표가 7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손절가를 단기적으로는 6만 원 정도로 짧게 잡아주셨어요. 예. 예, 지금 6만 1,300원이거든요. 손절가랑 예. 목표가랑 잘 메모해 두시고요. 또 이탈됐을 때 혹시 못 파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또 봐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젠 전화 연결 통해서 봐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목표가가 똑같이 7만 원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네오이즈 인터넷 봐드릴게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심 대표님.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지금 살 때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서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많이 빠진 종목으로 사셔야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더 큰 폭의 하락세 보인 종목은 약간 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네오이즈 인터넷과 네오이즈 게임즈 뭐 한때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도 많이 떨어졌고 뭐 사실 호재성 재료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악재성 재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엔터라든가 이런 관련된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오이즈 인터넷 마찬가지로 좀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뭐 게임과 그리고 음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군들은 약간의 2013년도 들어갔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약간 힘에 부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막 소량으로만 접근 소액으로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변동성이 크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잘 잡으면은 큰 폭의 수익을 단기간에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변동폭이 휘둘린다라고 한다면은 내동매매를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좀 매수를 자제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정 이후에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그때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우량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인터넷 매수 의견 심기원 대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NC소프트 봐드릴 건데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절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여서 이 종목 들어가신 분들 참 애를 많이 태우는 종목이죠. NC소프트 매수가가요. 143,500원입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뭐 절반 가까이 손실은 아닌데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고민 많으시죠. 또 최저가가 어제 장에서 나왔었고요. 10%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NC소프트 자꾸 빠지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악재가 좀 겹쳐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길드 워 2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28만 8천 원까지 지금 뭐 고점은 찍었지만 그 이후에 실적은 실제적으로 뭐 가시화되지 않았고 워낙에 대작 게임이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이 약간 좀 미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 우려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4분기 실적이 뭐 분기 사상 최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길드워2가 4분기에 워낙에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판매가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으로 잡힐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올해 실적이 가셔야되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향후 전망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게임들의 중국 진출이 그 한 가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 모멘텀들이 뭐 올해 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이후 4분기나 돼야 그런 성과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워낙에 좀 시간도 많이 남았고 게다가 이제 또 뭐 모바일 게임주들이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에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강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원권 이 박스권을 지금 하단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비중 10%를 지금 뭐 10%시기 때문에 워낙 대형주고 그렇기 때문에 10%를 지금 잘라내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만 바닥을 지금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추가 매수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실적이 가시화 되는 3분기 전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시간 맞춰주셨네요. NC소프트 봤는데요. 예, 오늘 지금 종목 상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오늘 꼭 상담 받아야겠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베이스 봐드릴 건데요. 모베이스가 왜 떨어지는지를 여쭤보셨어요. 뭐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최근 들어서 뭐 계속 빠지는 건 아니었고 오늘장에서 3.7% 떨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왜 떨어집니까? 네, 우선 뭐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휴대폰 케이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과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케이스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관련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제 개성이라든가 자신의 그 어느 정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 케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액정이 커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품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 겉을 담고 있지만은 그만큼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휴대폰 제품 변경 주기보다도 더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IT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베트남 관련된 공장에 진출을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남아 시장에 대한 공략을 어느 정도 미리 선점했던 기업에 있어서는 주가의 상승세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떨어지는 이유 크게 시장 영향에 따라서만 있는 거지 모베스를 비롯한 휴대폰 케이스 시장에 대한 사양산업에 대한 전환 우려감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 탄력도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모베스 오늘장에서 왜 이렇게 밀리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16,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 하십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빙그레 봐드릴게요. 앞서서 저희가 오리온 매수 가능한지를 여쭤봐드렸고요. 빙그레를 또 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빙그레 매수가 좀 잡아주십시오. 3832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종목 사도 괜찮겠습니까? 네, 워낙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금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예. 뭐 빙과류라든지 뭐 바나나 맛 우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뭐 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워낙에 공급이 많이 돼 있고 포화 상태고 레드오션인 상태였지만 해외 진출, 특히나 이제 중국 진출과 동남아 진출로 인해서 지금 그로 인해서 모멘텀을 계속 받고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매수가를 잡아드리기는 좀 추격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가 뭐 일봉의 모습이 아니라 주봉의 모습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했다는 말인데 주봉으로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참 잡아들이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10주선 사이인 12만 원 아래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봉으로 바꿔본다면 그 부분까지 내려오려면
꽤나 좀 많은 하락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이건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한 30%로 이 종목을 담겠다 하면 지금 상황에서 2, 3%만 사십시오. 그다음에 내려가는 날은 한 3%, 4% 담으시고요. 올라가는 날은 한 1, 2% 담으시면서 목표하신 주가까지 예. 꾸준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적이 찍어주고 있고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에 내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뭐 급격하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12만 원선 아래까지 밀린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뭐 한 번에 매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빙그레가 가격이 워낙에 높고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매수가 잡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전문가의 의견이 맞겠죠. 30% 정도 사기를 원한다 하시면 지금 시점부터 한 2에서 3%씩 나눠서 사는 게 방법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꼭 사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빙그레는 오늘 0.7% 오르고 있네요. 이번에 볼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저희 문자 좀 앞서서 보내주셨는데 이제야 제 눈에 띄네요. 2만 75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심 대표께 드릴게요. 네, 저는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52주 신고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베이스보다도 추세는 더 강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IT 부품 업종 그동안 분명하게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강한 업종 종목적으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역시나 IT 부품 업종 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훨씬 월등히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을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만 원대 이 종목 주가의 저점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8월 달 들어서 역시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5일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21선에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800원대의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5일선도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최소한 21,000원대까지는 깨질 수 있겠지만 깨져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이 만약에 상황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800원대 주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신고가 경신하면서 24,500원대까지 목표 주가 한 번쯤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트론 지금 10% 가까이 수익권이신데요. 24,000원도 훌쩍 넘을 수 있겠다는 반가운 의견을 주시네요.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종목 많이 봐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보내주신 종목도 오늘 다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17,540원에 20% 목표가 및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낙폭들이 커지거나 상승폭도 좀 커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뭐 파트론이라든지 모베이스, 뭐 자화전자까지 이렇게 휴대폰 부품단이 모두 지금 좀 나오고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화전자 기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오토포커스 액츄얼레이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개발하는 업체인데 휴대폰 뒷면에 보시면 카메라 있으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실 때 카메라를 찍을 때 터치를 하면 포커스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4라든지 앞으로 나올 LG 휴대폰이라든지 화소수를 1300만 화소로 좀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화답하듯이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까 상담 들어왔던 모베이스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좀 과도하게 좀 올랐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실적이 찍어주기 전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연간 최대 실적은 물론이고 올해도 한 두 배 이상 성장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두 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주가 흔들림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 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한 23,000원 이상까지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체크하실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정말 그렇게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 하나만 체크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화전자도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17,540원에 사셨다고 하셨죠? 의견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좀 공격적인 투자하시는 분이네요. 써니전자입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인데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했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정이 된 거고요. 안철수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신 대표님 의견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우선은 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좀 하신다라고 하면 5% 정도는 좀 그래도 하시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안철수 후보 관련 전 후보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호재성 자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은 지금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 대한 행보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또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대선 앞으로 대선은 한참 남았지만은 대선에 대한 열기는 올해부터 이미 시작될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담아보시지 않을까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6,100원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언제 정확한 그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신당 창당과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안철수 전 후보 쪽으로 만약에 모인다는 소식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7,5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정치권의 변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미리 예견해보고 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SM 봐달라고 또 문의가 들어왔어요. 앞서서 황규섭 팀장님께서 풀어드렸었는데 저희 VOD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오늘자 방송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종목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 황규섭 팀장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예, 종목은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은 3만 원에 50%를 들고 계시다고 했었고요. 추가 매수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께서는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었어요. 3만 6천 원. 그런데 황규섭 팀장께서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오면 절반은 정리를 하고 손절가 2만 6천 원이 이탈이 되면 나머지 정리를 하자 하셨었습니다. 한 주간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그날 좀 파셨습니까? 아, 그날, 그래, 뭐야, 3만 원대 좀 넘어오면 예. 좀 절반은 해라서 3만 100원에 절반을 이제 좀 매도하고 예. 나머지는 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셨어요. 예. 예, 전문가 말씀 잘 들어주셔서 오늘 상담 다시 해드리기도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주실지 연결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일단 제 의견대로 따라주셔서 좀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날 네.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목표하신 가격이 3만 5천 원, 3만 6천 원씩 하시지만 실적 네. 자체가 잘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또한 이제 네. 설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물 세트의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네.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반 네. 정도 들고 계신다면 이 물량 자체는 조금은 좀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는 이제 뭐 설날이 끝나고 나면 그 이슈 자체는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트 상황상 한 2만 7천 원 선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선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지하면서 간다면 충분히 목표하신 가격까지도 무리 없이 비중 조절하시면서 들고 가실 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언제까지 정도 갖고 가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성향이 좀 많이 짧으신 편이시라면 뭐 네. 설날 이후 이슈가 끝난 다음에 손실폭을 좀 줄이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날아지고 있고 환율 부분에서 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2분기는 몇 월달까지를 말합니까? 아, 한 4월에서 5월달까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4월에서 네, 5월달까지. 1분기 네. 실적이 찍히고 난 이후까지요. 예, 그럼 4월에서 5월달까지 갖고 가면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은 설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잘 대응하셨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길게 보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또 문의 주세요. 덕분에 말씀해 주시고 덕분에 그들 반절이라도 그걸 해서 좀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더 기뻐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S까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플랜A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통해 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소비는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9.9% 늘어났고 건설 투자는 건축공사로 전월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1월 수출 역시 중국과 아세안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8% 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소비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중 고용시장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3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또 12월 소매 판매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모든 판매 분야에서 줄어들어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에 소비, 광공업 생산, 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비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끝나 자동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고 2월 설 연휴로 인해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IT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율 둔화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세부적으로 인터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기간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 용역 및 파견 근로자 등으로 부분해 공개됩니다. 대기업은 또 최근 3년간의 고용 형태 현황 추이도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앞서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매년 늘어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여행 관련 수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지 중 여행 관련 수입은 142억 3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3.5%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이 10억 1,670만 달러로 가장 적었고 성수기인 5월에는 14억 2,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여행 수입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행 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행 관련 지급액은 201억 달러로 총 58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11년에 74억 84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26%가량 줄었으며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2007년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37%대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서울시가 관광호텔 허가를 잇따라 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숙박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하루 평균 숙박시설 부족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00실이며 2017년에는 부족분이 3만 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관광호텔을 올해 33곳, 내년에는 29곳 등을 신축해 2017년까지 총 2만 822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예상 부족량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중저가로 숙박을 해결하기 원하는 실소파 관광객도 늘면서 고급 호텔 중축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여관업계 등의 반대로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종목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느 때보다도 많이 봤는데도 지금 종목 못 봐드린 게 몇 개 남아있거든요. 내일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집이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방송 보시고 고향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